카카오 모빌리티 브랜드 마케팅 팀의 김혜리 과장님 나오셨습니다. 인사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혜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카카오 모빌리티 앤 카카오 임팩트와 희망 브릿지에서 도로의 히어로죠. 그러니까 도로의 영웅. 여러분들도 추천하실 수 있습니다. 보통 라이더가 좀 거친다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오토바이 그러면 좀 안 좋은 인상이 좀 있잖아요. 솔직히. 네. 그 인상을 확 바꿔드리겠습니다. 뭐야? 저 횡단보도 저러면 돼요? 오토바이가? 그러게요. 막고 있네요. 그죠? 왜 그럴까? 저 봐. 신호 바뀌었는데 오토바이 두 대가. 이거 뭐야 이거? 뭐야? 가지 말래. 막어. 왜 그럴까? 할머니. 네. 할머니 잘 못 버리시니까. 아니, 할머니 들어오셔도 걸음들이니까. 이렇게 해서 저 라이더 두 분이 할머니를 안전하게. 훈훈하네요. 어떤 상황인지 같이 보시죠. 아, 이모 가는 건데. 저기, 저 할머니가. 저 파지, 저 카트. 놀지. 아이고, 위험해. 위험해. 저 오토바이가 나타날 거예요. 그나마 꽃인데. 예, 딱 나타나갖고. 한나도 나셨을까? 할머니, 할머니, 안 돼, 안 돼, 안 돼. 절로 가세요. 가세요, 가세요. 그때, 아니요, 나 일로 가야 돼. 나 건너 가야 돼. 아, 할머니 위험해요. 알겠어요. 아, 나 저쪽 가야 된다니까. 그럼 할머니, 안 되겠다. 에이. 할머니, 잠깐 계세요. 거 계세요? 움직여 계세요? 응. 아니, 안 되겠어. 할머니 고집을 부려. 어떻게 해? 예. 어떻게 해? 내가 모셔다 드려야지. 저기다 오토바이 세워놓고. 다른 차들은 조심하라고 그러고. 아, 이렇게. 근데 저런 분들도요. 저게 평소에 저런 맞아요. 공경심이 있으니까 하는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그냥 지나치지 않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분이 후보로 올라왔다. 네. 누군지 모른다. 그럼 어떻게 찾아요? 그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저희가 이분들을 찾아서 시상을 드리고 뭐 상금도 드리고 감사의 마음 전달하기 위해서 누구신지 아는 게 정말 중요해서 추천해 주실 때 이런 영상이라던가 뭐 기사님의 차량 번호라던가 혹은 기사님의 운수 회사라던가 이렇게 알고 계시는 거 하나라도 전달 주시면 저희가 차량 번호를 갖고 저걸 저 개인정보인데 해주나? 그래서 경찰청이랑도 협조를 구할 수 있으면 그렇겠네. 그거는 좋은 일이니까. 맞아요. 그죠? 연락을 취해서 이런 게 있다는데 괜찮겠습니까? 라고 하면 되겠네. 네네네. 그렇네, 그렇네. 예. 아, 영상이 좀 안 좋은데요. 여기서. 저기, 저 노인, 저 어르신. 저렇게 저 언제 걸어가겠어요? 한 발자국이 10cm도 안 돼. 그러니까요. 그 저분은 저거 신호 바뀔 거야, 이제 좀 있으면. 네, 6초 남았어요. 예. 저. 저기. 끝났어. 아이고. 좌회전 차들이. 네, 좌회전에 들어온 차들이요. 블박차는 저 할아버지를 보호해주려고 가로로 막은 거야. 아, 옆으로. 다른 차도 못 가게. 예. 네, 근데 좌회전 차들이 지나가요. 할아버지. 그냥 할아버지 피해서 그냥 가는 거예요. 아무도 도와줄 사람 없어. 그런데, 어? 뭐야? 누가? 할아버지를 업었어. 업고 업고서 뛰어. 잠깐 조심. 아, 조심. 야, 누가 할아버지를 업겼을까요? 이 오토바이. 오토바이 세우고 할아버지를 업고. 예. 그래서 이 블박차 운전자분께서 다음엔 제가 슈퍼맨이 되고 싶습니다. 대부분의 라이더분들은 이렇게 마음이 따뜻하고 맞아요. 연세 드신 분, 몸이 불편하신 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배려를 하고 계십니다. 다만 일부 라이더가 다소 난폭하게 미꾸라지 한 마리가 우물을 흙탕물 만든다고요. 예. 그래서 우리 라이더분들 진짜 감동스러운 모습 있으면 저도 추천할게요. 아, 좋습니다. 예. 직업적으로 이동장치를 운행하시는 분들, 모든 분들은 이 도로의 히어로즈의 작은 영웅이 되실 수 있습니다.